아유, 많이 많이 먹어라 이제. 아이고, 이제 조금 겨울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제 새싹들인데 많이 먹고 커. 아이, 우리 주무관님 나오셨죠? 아니, 맨날 우리 주무관님은 저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못하러 저기 밭까지 또다 나오셨대요. 맨날 밭에 이거 저기 다른 거 보러 온게 아니라 나 보러 온거 아니요? 네, 저기 요것만 끝나고 나면은 주무관님이랑 네, 저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따가 조언 좀 이렇게 참. 아, 언니! 어기야, 티어, 아니, 언니 차. 왜 나오시? 언니가 나요. 니는 임마 맨날 저기 빈둥빈둥 저 배짱이 마냥 놀고 자빠졌다가 왜또 이제 기어 나온겨? 너 집에 가봐야 죽었어? 왜또 우리 집에 뭔일 있어? 아니야. 아이 뭔데? 아니야. 아이 뭐 사람이 말을 하다마로 말할 거였으면 그냥 대본에 얘기하지 뭔데? 아이 뭔데 얘기해봐 뭔데 집에? 아, 이미 아 뭐가 늦었어. 늦어 뭔디?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 아까 빨리 얘기해보라니까. 아, 니 집에 불났어. 야 이씨. 장난이요? 아유, 둘이 얘기 좀 하려고. 야, 응. 야 우리 집이 아니고 네 집인데. 뭐야? 장난이요 장난. 나랑 저기 막역한 저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놀아요. 근데 애가 좀 모질라도 우리 주무관님 좀. 아유 왜 벌써? 야, 집에 불난 게 아니구먼. 어디 불났어? 여기 불러버렸네. 아이고 내가 꺼줘야겠네. 앉아봐. 소변 놔줄게. 아유, 뭐 그나저나 뭐 주무관님이 뭐 이렇게 이뻐갖고 뭐 흙이나 좀 만져봤거슈? 아니, 그 흙에서 나오는 게뭐 우리 여기 벼농사니 뭐 배추농사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주무관님도 흙에서 나오긴 했네. 꽂히니께. 이! 죄송해요. 뭐 그나저나 아무튼 간에 주무관님. 자꾸 이렇게 주무관님 불렀어. 지금 이제 정신없으신데. 뭘 자꾸 주물러? 이 새끼가 이게 오늘 아주 그냥 오늘 뭐 마지막이요? 아유 저 일하셔야 되는 분이 공무원 나라에 녹을 잡수시고 계신 분인데 뭐, 예이씨! 아, 이 새끼가 오늘 왜 이럴까 진짜? 올 농사가 잘 되라고 고수를 하려고 갖고 온 거지. 뭘 내가 먹으려고 갖고 왔어? 고소를 누구를 해 또? 새끼 이거는 맨날 그냥 고소한다고 그냥 돈을 그냥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야지 그냥 한탕 해가지고 벌려. 아이고 고수래 좋은 곳에 좋은 아이고 벼와 좋은 작물로 올 한해 아이고 풍년 나게 해주십시오. 야 인마가 이래도 확실히 집안이 뼈대 있는 아유, 집안이야. 뭐 그런 소리요. 우리 아유 이런 집안이 거는 주무관님한테 얘기해야 뭘 우리 돼. 집안 얘기까지요. 아니, 근데 어차피 함께 살려면 알긴 알아야 되니까 얘기요. 그래 여기서부터 저 뒤돌아보시오. 아이고. 저기 저 선산까지 있잖아요. 다 얘네 집 땅. 저까지 우리 집인 얘기를 못 들어요. 얘네 집이 옛날부터 땅 부자요. 그러니까 왜땅 부자냐니까 저기 저 일제 시대 때 우리 저 동포들 저기 다저 지하 감옥에서 막 지지고볶고 뭔 해가지고 소리를. 그거를 막그 문서로 된 거를 억지로 주장찍게 해가지고 얘네 할아버지가 다그 땅을 해가지고 얘가 우리 할아버지 낯가무라는 걸 뭐더라 얘기여. 아이 까무라치잖아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그려 뭐. 아, 이 집안 대단한 집안이요. 아유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그 터널 그 제일 먼저 지나가 본 집이 이 집안 아니여. 아유 그 얘기를 왜 해? 저기 야, 그게 뭐그 사람이 군산항으로 그 일본 순사 들어오자마자 여기 할아버지가 그냥 일본 순사 다리 밑으로 그냥 이게 터널 지나간 사람이 아유 여기가 일본 터널 제일 빨리 지나간 집이 아유 우리 집이 뭐 개통 많이 해놨지 그래가지고 다들 뭐 먹고 살기 편했지 집이요. 뭐 여기가 1등을 안 놓친 집이요. 아유 여기 학창 시절도 공부도 1등 했지.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그 창씨개명 1등 했지. 제일 빨리 이름 바꾼 분 아니오. 아유 그냥 아니, 뭐, 오기도 전에 이름을 정해놓고 장명소 가서 낙가무라 하야시라고 지어놓고 기다렸다면서. 낙가무라는 니네 할아버지시고 아무튼 아이시대로요. 주무관님 귀청 떨어진 것으로. 응? 너 근데 너 집에 가봐야 썼다. 왜 우리 집에 아까 불났다 그래 또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건 거짓말인디. 아이고, 늦었겠어. 왜또 뭔데? 안 가도 돼. 왜? 강도 들었어. 강도? 네 주무관님 저 강도. 장난이요? 주무관님이 강도 아니요? 에?
작년 겨울엔가 여기로 여기 발령받았고 왔고 내 마음 훔쳐간 강도가 주무관님 아니오? 야 이놈들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저기 우리 집이 아니고 니네 집이 강도. 뭐야 우리 집이야? 주무관님 저 녀석은 강도가 들면 큰일 나요. 집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전축이 있쥬, 쇼파 있쥬, TV 있쥬, 그 다음에 애가 둘 있쥬. 예이씨! 애가 둘이나. 야! 뭔 소리요? 아니 집에 보물이 많다고. 애 안 들었지. 야 그렇게 되면 이거 불법이요. 뭐가 불법이요? 불법이요. 왜 그게 불법이요? 애가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보물이 아니고 뭐요? 애가 둘이요, 딸이요. 갖다 또 얘가 얘를 낳았다니까. 난 총각이요. 돌아왔으니까 총각이지. 세 번째요. 그 얘기 왜? 세 번째, 지 할애비한테 물려받은 거라고는 탈모랑 삼혼밖에 없지. 잘 생각해봐요. 야, 할아버지는 뭐 이 집이 대단한. 나는 할머니가 너네 집 할머니가 여섯 명인가 그랬지. 아유 정정. 마지막 할머니는 이름을 못 해갖고 그냥 할머니 할머니만 했어. 그래, 나랑 다섯 살 차이밖에 안 나. 건강하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야! 야! 너 뭐드냐? 왜 또? 너 집에 안 가고 뭐디? 왜 또 우리 집에 뭔 일 있어? 아니요 늦었어. 아 얘기해봐 뭔데? 아이고 나와 껐어. 뭐가 나와? 이미 나와 껐어. 아니 뭐가 나와? 재수 씨 그 애기 나와 껐어. 아까 상통하고 있더라고. 아니 앞 지금 뭐 뭘 부여잡고 있어? 주무관 잠깐만 기다려봐요. 다 농이요. 이게 어른들이랑 농사 짓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요. 다 이런 쓰잘데없는 농만 배우는 거예요. 너 임마 지금 그게 돼? 이놈의 자식이. 이건 농이 아니오. 아름다우셔요. 이 자식이 저기 얼굴에 먹칠을 하지 임마. 마을에 아주 그냥 망신이야 망신. 뭔 일이오? 아니 저 윤희가 담배 피고 있잖아. 예이씨!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왜 뭐 개. 이 새끼 이거 없는 이거? 얘기 자꾸 전해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내가 마을 정승 앞에서 정승한테 담배 묵 꽂아주고 그 밑에서 흙 파가지고 라이트 꺼내는데 그럼 내가 보고만 있어? 이 새끼 집안 저 마을의 어른인데. 아유 그나저나 이거 오늘 이거 해지겄다야. 이거 오늘 모종이라도 신고 가야지 내일 일이 수월파인디. 아니 저기 오늘 저 주무관님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같이 상의하고 얘기해야지. 그나저나 저출산 아니오. 그럼 왜 네가 걱정해? 니네 이미 공을 세우고 있는데. 야 이 개새끼야. 아니 너무 넘나들면 어떡하냐. 아니 뭐 애 있는 게 죄요? 이씨 제목이 삼각관계로 올라가는디. 아니 그러면은 애 있는 집은 사랑도 못해요? 아니 야 이모 뭔 소리야. 아니 창피해? 애들이 창피해? 뭐? 야 윤희야 윤희야. 네 가 있어. 가 있어. 집에 들어가 있어 이리 와. 아이 와 와 이리 와. 들어가 있어. 너 담배 피지 마라. 너 숨어서 펴. 자꾸 정승 앞에서 그 정승 불 붙는다고 그때도 불 붙은 거 아빠가 소화기 닦아놨더니. 아유 애들한테 왜 저 혼나가게 뭐라 해. 이 주무관님 예, 다 농이었고요. 예, 저는 그냥 저희 집 예, 가정에 충실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예, 그, 예. 내일 뵐게요. 예. 예. 농이었슝? 이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요.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라고 원래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으라. 그래서 저기는 이제 잊어버리고 저랑 같이 이제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저기. 긴이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보고 싶으시죠?